우리가 엄마가 된다니. 그러게, 너무 신나. 어? 나 여기서 나갈래. 농담 아니야. 와, 혈기 왕성하네. 그런 것 같네. 우리 애도 엄청 차. 난 안 차. 경기 시작. 어? 대체 살살 좀 해. 너무 예쁘다. 잠깐, 아니 그만해.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절대 못 믿을걸. 제러드가 방정식을 틀렸어. 다들 안녕. 도와줄까? 뭐 어쩌자는 거야? 여기서 뭐 하고 있대? 쟤들은 뭐가 문제야? 나 갈래. 왜 저렇게들 못됐지? 이게 뭐지? 널 위한 거야. 내가 직접 골랐어. 세상에, 너무 다정해. 와, 너무 예뻐. 좋아할 줄 알았어. 해봐. 알았어. 와, 굉장한 액션이 있네. 이거 받아. 오, 그거 아프겠다. 와, 최고야. 마음에 들어. 엄청 재미있었어. 미쳤어. 물러서. 제발 우리를 해주지 마. 아이쿠, 아무래도 좀 멀리 둬야 할 듯. 정말 멋졌어. 우와, 네가 엄청난 피해를 입혔네. 그게 마음에 들어? 또 할 수 있는데. 다들 안녕. 대체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인상적이죠? 자, 이건 숨겨야겠네. 너 큰일 났다. 혼나겠네. 굉장하다. 선생님 표정 봤어? 좀 웃겼는데. 엄청 화났었잖아. 미안. 아니야, 난 좋은걸. 이거 너무 어려워. 수학은 왜 하는 거야? 쓸데없이. 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까다롭네. 낙제했어. 또! 이건 불공평해. 공부하기 싫어. 너무 지루해. 잠깐, 저게 뭐야? 자세히 봐야겠다. 선생님이잖아? 잘 시간이야.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낙제 안 할 수 있어. 잠깐, 너 혹시... 좋았어. 조용히 해야 돼. 정말 멋질 거야. 해보자. 좋아. 밧줄 챙겨왔어. 분명 필요할 거야. 선생님을 때려봐. 아니, 그건 안 돼. 다음에 하지. 좋아, 간다. 벌써 아침이야. 이게 뭐야? 웃겼잖아. 선생님 어디 계시지? 여기 있어야 하는데. 가야겠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어. 굉장한 팀이야. 이제 편하게 쉴 수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대박. 내가 진짜로 결혼을 하다니. 반지는 나한테 있어. 시작해보자고. 준비됐어. 나 어때? 너무 멋져. 난 어때? 와, 아름다워. 사랑하는 여러분, 둘이 너무 귀엽다.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너무 로맨틱해. 그리고 두 사람이 서약을 하면,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더라? 두 사람의 유대감이 정말 질질 끄네. 빨리 할 순 없나? 말 맞네. 어서! 지실질이 나을걸. 이건 보관해놔야지. 너무 지루해. 이게 무슨 냄새지? 나중에 2초 훔쳐야겠어. 이 감자칩 맛있다. 이게 뭐야? 오, 양갈비. 어쨌든 결혼은 약속입니다. 장난해? 더 있어? 진짜 말도 안 돼. 그만! 반지 내놔. 자, 여기 받아. 고마워, 자기. 이건 네 거. 세상에, 나 결혼했다. 이제 키스해줘. 아니, 공공장소에서. 약간 어지럽네. 여기서 나가자. 뭐? 어쨌거나 축하해.
참 색다른 결혼식이었어. 어쨌든 결혼은 했잖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곧 아기를 볼 수 있을 거야. 어? 문자다. 남편이네. 어? 계속 일만 하네. 여기 있어줘야지. 너무 배고파. 지금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은데 이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어디 보자. 아하! 큰 빨간 버튼이네. 이게 뭘까? 무슨 일 있어요? 뭐 좀 먹고 싶어요. 아, 그게 다예요. 좋아요. 금방 올게요. 어떤 걸 원해요? 아니, 장난해요? 좋아요. 있어봐요. 이건 어때요? 나 먹으라고요? 싫어요. 좋아요.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잠깐만요. 내가 뭘 주문해 볼게요. 아하, 피자. 그거면 될 거야. 맛있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무슨 냄새가 난다. 저게 뭐야? 몰리에게 줄 피자요. 여기가 맞아요. 잠깐. 그 피자 내놔. 맛있게 먹어야지. 이것 좀 봐. 너무 맛있어. 딱 내가 필요하던 거야. 식사 시간이야. 우유부터? 시리얼부터? 당연히 시리얼이지. 이 바삭한 플레이크 좀 봐. 이제 우유. 이거면 충분할 거야. 맛있겠다. 너 뭐하는 거야? 규칙 알잖아. 이 집에서는 집을 먹어. 자, 성장기 청소년에게 딱이지. 그리고 그걸 씻어낼 탄산음료도 있어. 탄산이 입을 간지럽힐 거야. 이게 우유보다 훨씬 좋아. 장난해요?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시험 결과 나왔어. 엄마 아빠가 엄청 자랑스러워하겠지? 아, 엄마, 아빠, 이거 봐요. 나 A+ 받았어. 어? 말도 안 돼. 너 혼나야겠네. 반성 좀 해. 이거 받아. 너무 혼란스럽네. 이거는 다시는 보기 싫어. A+, 이 집에서. 너무 이상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가라고. 어서. 그래, 이거지. 학교 갈 시간이야. 오늘 날 좋네. 안녕. 잠깐, 좀 멈춰야겠어. 괜찮아요? 잔돈 있어? 잠깐만, 점심값밖에 없는데. 많지도 않아. 있죠? 대신 이걸 갖고 갈게요. 어?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돌아와! 저거 봤어? 너무 자랑스러워. 준비해야겠다. 난 검은색이 잘 받아. 훨씬 낫네. 유후! 우리 꼬맹이 잘 크고 있네. 멋지다, 내 딸. 아, 이때 우리 젊은 것 좀 봐. 기억이 다 나. 좋은 날이었지. 우리가 처음으로 털었던 은행이야. 경찰이 몇 시간을 따라붙었지. 그때가 좋았어. 오랜만에 옛날 느낌 좀 내봐. 가자. 이 막대 사탕 맛있다. 어? 어디로 갔지? 아직 안 죽었어. 울지 마. 이거 받아. 어? 멋진데? 굉장해. 나 어릴 때 생각나네. 가자고. 다시 10대가 된 것 같아. 오, 봐. 계단이 많은데. 갈까? 아니, 다른 곳으로 가자. 너무 지루해. 여기면 될 거야. 물건이 많은데.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잠깐만. 이거 가져가자. 난 막대 사탕 좋아. 아,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꼼짝 마. 아, 이런. 뛰어. 우릴 절대 못 잡을 걸. 아, 좋아. 이건 쉽겠네. 저리 가, 경찰. 이 십자 말 풀이 어렵네. 아, 알겠다. 우리 좀 놀아볼까? 그거 좋지. 내가 이래서 너랑 결혼했지. 목표물 발견.
방금 뭐였지? 으아. 사랑해 자기. 사랑스럽네. 푸딩이 맛있긴 하지. 완전 속았네. 매번 속아. 하이파이브. 이거 어렵다. 윗몸 일으키기 몇 개였지? 5개. 다시 막대사탕 먹어도 돼? 초능력이 있으면 운동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야. 나도 곧 저런 몸이 될 거라고. 저 복근 좀 봐.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놀이공원 거울 말이야. 왜 사람들은 슈퍼히어로에게 바라는 게 많을까? 세상에, 이거 너무 재밌다. 하지만 비극적이기도 해. 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잠깐, 내게 생각이 있어. 메이크업만 하면 돼. 이게 모든 걸 해결할 거야. 그리고 운동할 필요도 없어. 즉석 복근이 생길 거야. 시작해볼까? 배에 그림부터 그려야지. 간지러워. 질문은 하나야. 식스팩을 가질까? 에이팩을 가질까? 식스팩으로 할래. 이제 블렌딩 해주자. 살짝 쓸어줘. 컨투어링 효과를 줘야지. 멋질 거야. 이제 다른 슈퍼히어로들이 날 놀리지 않을걸? 우와, 완전 찢었다. 그리고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어. 어때? 장난해? 사탕 그만 먹어야겠다. 하지만 운동은 싫어. 배에 붙여야지. 더 필요할 것 같아. 아까 은행을 털어서 다행이야. 이거면 될 거야. 그리고 티셔츠로 가릴 거야. 이것 좀 봐. 오, 멋진데. 그런 소리 많이 들어. 불공평해. 뭐 남들은 모르잖아.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 네 말이 맞아. 그래서 은행을 털었다고? 아니. 자, 어제 했던 내용에서 이어가 봅시다. 그럼 교과서 5장 펼쳐보세요. 아휴,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제 5장. 아, 알았다. 야, 거기. 나 잘 봐. 짠. 그래, 내 조준이 딱 맞았어. 꽤하네, 인정해. 하지만 이것 봐. 슝. 잠깐, 놓쳤다. 1초만 기다려봐. 그냥 갖고 오지 뭐. 봤지? 뭐 좋아. 하지만 이것도 이길 수 있을까? 여기 천장을 기어다닐 거야. 좋아, 저기 음식이 있네. 휴. 그리고 이제 간식을 집어야지. 그냥 상자째 갖고 갈래. 와, 그걸 다 가져오다니 크게 한껏 했네. 좋아, 뭐부터 시작할까? 오, 이 감자칩. 짜고 신선한 냄새가 나. 야, 마스크부터 벗는 게 어때? 이런. 좋아 뭐. 그럼 이 사탕. 뭐야, 먹지도 못할 바에야 과자가 다 무슨 소용이야. 서프라이즈, 선물이야. 자. 나 이 칩 별로인데. 자, 너 먹어. 와, 고마워. 무슨 일이야? 거기, 너 안 돼. 이 교실에는 절대 음식 파니 금지야. 제 거 아니라고요, 진짜요. 알겠어요. 잠깐, 가기 전에 음식은 일이네. 그러시던가요. 어차피 원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먹히다니. 완전 우리한테 속아 넘어갔네. 빨리 보고 싶어. 간식 다 챙겼어. 정말 좋은 밤이 될 거야. 야, 간식 다 내놔. 누가, 아무나 도와주세요. 이 차 멋지다. 저기 시민이 공경에 찰서. 밟아, 가자. 머리에 부는 바람 좋다. 속도 올려. 도둑이 저기로 갔어. 다이어트는 글렀네. 그래도 감자칩은 옳지. 내 최애다. 나 여기 내려줘. 시동 끄지 마. 금방 올 테니까. 어디서 온 거야? 그거 니꺼 아니잖아? 맞거든. 꼭 이래야겠어? 됐어, 끝내자. 범죄자들이 점점 더 멍청해지고 있어. 이거 당신 것 같은데? 우와, 나의 영웅. 그 말은 들어도 질리지 않네. 고마워요. 카메라 보고 웃어줘요. 자기가 뭐 되는 줄 알지? 나도 할 수 있는데. 신문에 내 사진은 절대 안 나와. 잠깐, 이게 내 기회일지도. 범죄는 끊이질 않고. 그리고 나 역시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야. 아하, 잡았다. 내가 한 건 했어. 근데 도둑 같진 않은데. 난 그냥 일하는 중인데. 그거 좀 돌려줄래? 여긴 큰 문제 없는 것 같네. 화이팅입니다. 도망가야지. 네, 이상한 사람이네.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해야지. 탄산음료 내 최애.
어? 방금 뭐였지? 분명 무슨 소리 들었는데? 또 어디서 온 거야? 우유가 더 건강해. 하지만 맛 없잖아. 탄산음료 내 거야. 메롱메롱 난 못 잡지. 우유 마셔. 말했잖아 싫다고. 숨어야겠어. 여기가 완벽하네. 장난하는 거지. 그냥 탄산음료 먹고 싶어. 아하, 이 양탄자를 써야지. 밑에 있는지 절대 모를걸. 이거 게임 아니야, 세라. 내게 생각이 있어. 수박을 가져와 반으로 잘라. 그리고 살을 퍼내. 빈 통에 우유를 채워. 그리고 나서 위에 다시 수박을 덮어. 과육 속에 빨대를 밀어 넣으면. 세라, 너 줄 거 있어. 어, 진작에 말하지. 이거 맛있어 보여. 맛있다. 이건 가져갈게. 이게 효과가 있다니. 드디어 혼자다. 이제 이 음료수를 즐기자. 잠깐. 실문치야, 이리 와. 너랑 놀고 싶어. 내가 왜 슈퍼히어로 학교에서 일하겠다고 한 걸까? 거기 딱 서. 어디 보자. 날 속이려는 거야? 아하, 이제 음식을 여기다 숨기고 있네. 규칙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음식 반입 금지. 이제 수업 들어가. 어서. 자, 네 실뭉치 저기 간다. 캣걸에겐 늘 먹힌다니까. 좋아. 물리학과 자석에 대해 공부할 준비 됐어? 와, 나 물리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야. 놀랍게도 오늘은 시험을 볼 거야. 공부해뒀길 바라. 보는 건 자유지만 할 일은 해야지. 어디 보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집중하려면 간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저기 지금 뭐 하는 거지? 씹는 건가? 어떻게 음식이 있지? 야, 한 입 먹을래? 나눠 먹을 게 많아. 그래, 그러지 마. 이 손톱을 해야겠다. 이거 초콜릿이네. 초콜릿 좋아. 시험 보는 데도 도움이 될 거야. 잠깐, 저기 실 좀 봐. 저 실 진짜 멋지다. 쫓아가야 할 것 같아. 이리 와라, 실. 오, 저 실로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야, 나도 초콜릿 손톱 하나 줄래? 와, 간식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진짜 맛있다.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이제 내가 좀 더럽네. 잠깐,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야 대체? 완전 난장판이잖아. 다들 지금 하던 거 당장 그만둬.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 완전 놀래켰다. 우리 시험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 맛있겠다. 나도 간식 더 있어. 자. 그리고 보다시피. 어? 뭘 보시는데요? 너희 규칙을 다 깨고 있네. 음식 금지라고. 당장 음식 다 내놔. 너네 다 시험 볼 거야. 너희가 이 과자들을 다 먹어서 자초한 일이야. 다들 하고 있어? 좋아, 좋네. 야, 저쪽은 대체 무슨 일이야? 말도 안 돼. 압수한 간식을 다 드시잖아. 잠깐, 방금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쌤, 화장실 가도 돼요? 고맙습니다. 정말 굉장한걸. 난 너무 똑똑해. 좋아, 교실 밖이야. 이제 능력을 써야지. 자, 됐어. 이제 나 교장 선생님 같지? 좋아, 자, 간다. 아, 애들 시험 보는군요. 내가 봐줄게요. 교장 선생님, 못 봤네요. 네, 그러면 좋죠. 전부 여기 잠깐 봐줘. 아, 교장 선생님이다. 짜잔, 사실 나야. 그리고 여기 우리가 냈던 음식이 다 있어. 자, 받아. 그리고 너도 줄까? 응, 오늘 하루가 훨씬 더 좋아졌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뭔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런 재미있는 영상을 더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